오늘은 고등학교 고3 친구들 졸업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는 고3 담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강릉 양양으로 간다는데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오고 있어요. 저는 원래 날씨 요정이어가지고 여행 가거나 뭐 놀러 갈 때 이렇게 비가 오는 게 굉장히 드문데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옵니다. 지금 이제 픽업 차를 기다리려고 가고 있어요.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올까? 고민이네. 돌아다닐 때 힘들겠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1박 2일 강원도 강릉 여행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과 같이 차를 탔습니다. 운전 안 하니까 진짜 편하네요.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운전 안 해서 저도 너무 편해요. 맞습니다. 운전 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다가 강릉에서 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시간. 우리는 강릉에 잘 도착했고요. 비가 오는데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까? 대기하는 와중에 우리 아이들이 왔습니다. 다 먹어. 안녕. 아 뭐야 카메라 이거 꺼졌구나. 야 오늘 필요 없어. 아 잠깐만 야 다리가 살짝 뭐야? 이렇게 빵 이거 보세요. 여기 바보들이 있습니다. 빨리 내려라. 네. 장충도 왕족발 고성. 아우 추워. 하성아 잘 갔다 왔어? 네. 아니 잘 갔다 온 게 아니라. 뭔데? 이거 뭐냐 이거? 이게 아 추가하는 건가? 이거 파스타! 별표 있는 거 다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다 홍절미 청주는 뭐야? 그리고 옥수수! 뭐요? 갈비처럼 뜯어놓은 옥수수. 지금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습니까? 네 기대가 되고요. 기대가 됩니다. 자 맛있을 것 같았습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오셨습니까? 올 때 재미있게 잘 오셨습니까? 나 배신하고? 갈 때는 저희 쌤이랑 같이 왔어요. 아니 정사님 다 버리자 그랬어요. 뭐라고? 정사님 버리자 그랬어요. 아니야 반가워 같아요. 자 소감 한 마디씩 말씀해주세요. 동영상인데요? 그니까 흔들었잖아요. 확대는 안 되나? 어색해한다. 어제는 서대정고 훈남 출신이라고 하시던데. 어디에 누가? 송하성 씨요. 아 서대정고 그런가요? 훈남 출신인데 전 여친만 20명이 된다는 사실인가요?
오늘도 헤어지고 오셨다는데 맞나요? 왜 날 좀 크세요? 어? 어? 혹시 레리코 부르신 분 아닌가요? 아, 아닌데요. 어? 아니 여기 윤성빈을 뒤로 이길 체육인 아닌가요? 체육부 체육부 장관 미래 3시에 나와요. 3시에 나온대요. 네, 하나 씨 메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매운데? 매워?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라는데. 날기랑 오늘 또 신선한 파스타. 무슨 파스타였지 이게? 용궁 파스타. 얘는 인절미 탕수육. 인절미 탕수육.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처음 보네. 왜 빵 안 시켰지? 왜 커피 안 시켰지? 왜 커피 안 시켰지? 왜 눈치 줘 신예리? 아 귀엽네. 신예리 왜 너 나 눈치 줘? 눈치 면 안 돼? 19살 애들이랑 누니까 재밌네요. 1번? 19살 애들이랑 누니까 재밌어요. 네. 아까 전에 예림이가 약간 시무룩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이유가 어? 약간 그 시무룩한 것 같았는데 이유가 그거였구나. 이유가 뭔데요? 답이 없었어. 저 이유 없었어. 대답이 맞았어. 2번. 지금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오늘 대학교 발표를 방금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아니야?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가 4시? 났는데 아 4시야? 아직 멀었네. 그러니까 4시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들지 마 떨리니까. 떨려. 근데 보틀 감안 보틀 떨어지는 게 몇 프로 몇 대 몇이야? 근데 이건 떨어질 거 감안하고 쓴 거여서. 물어봐봐. 뭔가 어떤 거야? 아무거나 인터뷰해봐. 이거 뭐지? 끝났어. 오늘 소감이 어떠시죠? 우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벌써 졸업을 한다니 너무 아쉽고요. 더 신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았는데 이렇게 또 시간 빨리 지나서 너 이상하게 찍고 있지? 여기만 찍고 있지? 다 나와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빠르다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요? 네. 좋아요. 예림이!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어떻게 먹었는지 좋을까요? 음식이 맛있습니다. 네? 음식이 예쁘고 가게가 맛있어요. 아, 자, 알겠어. 기분이 어떠신지요? 기분이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아, 마인드 컨트롤 좀 해야겠다. 에? 왜 모르겠어요? 나 모르죠. 7분 남았다. 하상의 기분이 어떠신지요? 왜 지금 기분 좋은 거 맞습니까? 텐션 되게 밑에 좀 엄청 떨어진 거 같은데? 피곤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 아닙니까?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어제 10시 반이요. 일찍 잤네. 10시 반? 일찍 잤네. 자, 경고.
경북대학교. 어, 찾았어요. 오, 경북대학교. 그, 저는 이 경쟁률을 뚫고 갈게요. 경북대학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조민우 학생입니다. 과연 탈락과 합격의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이, 과연 그에게 주어지는 목걸이는 무엇일지. 과연 아주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컴퓨터로 들어가야 돼. 공약 하나 걸어주시죠. 만약에 합격이 되면 어떤 공약을 하겠습니까? 입수하겠습니다. 입수. 아, 입수는 감기 걸리니까 안 되고. 여기, 여기에서 그거 한번 해. 그, 덤벌링. 나왔다. 두둥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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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지만 더 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로 해 우리. 저 경북대 하나 있어요. 규정 썼어요. 왜? 왜? 지우기도 지금. 아씨 못 누르겠어. 눌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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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른다? 눌러.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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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7번인데? 오! 오~ 어려워. 10명. 야, 야, 볼 수도 있어 이거. 아, 30명 지원했어. 오, 그럼 오, 가만히 있어. 그럼 진짜 가만히 있어. 다른 아, 네. 후보 7번이 되었군요. 자, 그러면은 덤블링 한번 돌아주세요. 한, 불합격이 아니니까. 에이그, 화상들. 빨리 들어가. 여기 가운데 가면 되겠다. 별아 여기 와. 여기 으이그 화상들. 하나 둘. 어둡다. 가까이서 찍고. 쓰아, 정말 오늘은 파도가 완전 미쳤네. 미쳤어. 파도가 너무 미쳤네요. 자, 저희는 중앙시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천이 있네요. 한번 중앙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재미있겠을까요? 어떤 걸 먹어볼까?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바로 가시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빨리 내려. 네, 중앙시장에 몇 번째 오시는 거죠? 처음이요. 네, 저도입니다. 처음이라고? 아니 바로 중앙시장이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 어 되게. 야야야. 되게 되게 크다. 지금 왜 이렇게 재촉하니? 재촉 넣어. 벤이 닭강정이래. 벤이 닭강정. 여기 김도산이 여기 있다. 야, 오징어 순대 먹자.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아, 오징어 순대 사. 오징어 순대 앞에. 맛있어요? 대박이지. 진짜요? 내가 먹을 건데. 왜? 너무 비싸요. 이거 사면 다른 거 못 사. 그래. 그냥 순대 사요. 어, 알았어. 지금 예산이 별로. 알았어. 여기 괜히 순대 순대래요. 오징어 순대 먹고 싶어. 너 먹지 마. 아, 저 해산물 못 먹잖아요. 아, 이거는 해산물 아니야. 오징어가 오징어잖아요. 오징어가 무슨 해산물이야. 뭐예요? 바다에 사는. 다음 세션 이거 뱃속에 들어가면 또 똑같아 이거. 그렇지. 또 딴 거 보자. 어, 뭐야? 거예요? 진짜 정말 뭐를 애들 자꾸 비싸다고 안 사. 야, 오빠 어떻게 할 거야? 뭐 살 거야? 제가 갑자기 자본주의에 갑자기 상실했어. 여기 원래 다 비싸. 얘들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우리 고3 졸업여행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핫바이 너무 맛있다. 너 지금 예전에 목소리 똑같았어, 방금. 응? 왜? 얘들은 똑같다고 하는 거 싫어한다고? 맛있게 먹어보세요. 우거우거 우거우거 냠냠쩝쩝 냠냠쩝쩝 쫙 쫙쫙 냠냠쩝쩝 냠냠쩝쩝 냠냠쩝쩝. 아니 이거 뜨거워. 아니 다은이 아니면 이섭이야. 근데 아니 나 근데 진짜 맞아. 나는 왜냐면 나는 해찬이를 찍었는데 해찬이가 그 정상이 아니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는데 아 해찬이 죽으라고 찍었겠지. 너는 하섭이랑 같이. 야, 아니 안 내려갔다. 이 사람은 날 살려줬잖아. 얘는 솔직히 경찰이고 알거 없고 왜 있는데 맞대고 하시는 거 같아. 자, 저희 숙소 앞은 이렇게 생겼고요.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바다입니다. 아주 파다가 너무 무섭게 치고 있어요.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에는 아무도 없고요. 여긴 눈이 옵니다. 네, 이상 박대찬의 브이로그 다시 혼돈의 카오스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로 인해 저희 이름을 함께 하지 못한 채원이 형. 나중에 함께 합시다. 파이팅. 지금 경찰이에요? 네? 지금 경찰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까는 이번에 진실되는 사람이고 저는 경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왜? 자, 하나, 둘, 셋. 자, 죽이는 걸로 했습니다. 자, 쭉 나와주시고요. 자, 지금 왔습니다. 눈 떠주시고. 여러분. 간밤에 있잖아요. 야, 재밌다, 재밌어. 간밤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토이 시작해 주시죠. 모르지. 심판의 방법. 아, 그건 말. 너 잘 뽑았지. 산책 한번 하러 나왔어요. 자, 오늘 어때? 잠은 다 잘 주무셨나요? 네. 네, 다 잘 주무셨죠? 네, 저도 잘 잤습니다. 이곳은 이름이 뭐더라? 을지인력개발원이라는 곳입니다. 멋진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짜라라! 와! 아, 파도가 멋지네요. 까짐! 빙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눈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맑은 하늘에 눈이 오는 건 또 오랜만에 보네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이유는 바로 날씨 요정이 제가 있기 때문이죠. 가요. 출발! 어, 못생긴 애다! 안녕하세요, 양홍원입니다. 네, 오늘은 동화가든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요, 순두부 젤라또 먹으러. 아니, 그 저쪽 소나무 순두부 맛있겠다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 아, 양홍원 다... 한번 보여주시죠. 구독자들을 위해. 저도 구독자잖아요, 쌤 유튜브 채널. 양홍원 아니고. 아니, 근접선은 아니죠. 좀 멀리서 찍어. 그 양홍원이 아니고 그거 같은데? 그. 경자. 또 이렇게 까네. 해산물을 못 먹는 조민우 군이 한번 이 쭈꾸미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겠다고 지금 굉장히 입을 헹구고 있죠? 한번 먹어보세요. 어떠세요?
괜찮죠? 비려요. 네? 비려요. 이것도 비려? 약간 약간의 비린 맛이 있어요. 그거 잘 이상해? 먹을만해? 아니면 상중하로 얘기해봐. 먹을만한 사이드. 어? 하. 하야? 근데 먹을만해요. 네, 알았어. 젤라또가 여러 가지가 있네. 난 순두부 먹어볼래. 보통 순두부 아니면 인절미를 많이 먹어요. 얘들아, 막 올라와. 아, 잠깐만. 야, 일로 와봐. 다섯 개. 뭔 소리야? 아, 그럼 너희 셋이서 두 개? 셋이서 세 개. 아까 순두부 아홉 개는 사야 돼, 아홉 개. 지금 두 개 안 돼. 순두부 젤라또를 먹어보겠습니다. 두부 맛이 나네요. 한 입이 적당한 것 같아. 순두부가 영어로 뭐야? 두부 맛이 나네요. 다들 오셔서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무슨 맛입니까? 인절미요. 넌요? 순두부요. 넌요? 누텔라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2의 구매. 아, 이것저것 많이 물어본다. 제가 사람을 한번 기분 나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광대됐어. 아, 짜증나. 아, 열받아. 환상적인 공간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 환상이 한 명 있네요. 환상이 한 명 있다는 뜻이셨어요. 저는 아르데 미술관을 여기까지 한 세 군데 와봤어요. 여기가 제일 좁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항상 예쁜 것 같아요. 점점 예쁜 색깔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 애들은 추워서 걷기 싫다고 여기도 안 온대. 이렇게 예쁜데. 에휴, 한심한 건데. 원래 겨울은 추운데. 그거 아닌가? 난 약간 이해가 안 돼. 뭐, 다시 한번 와보자고 얘기해봐야지.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여주, 여기 어디지? 여주 맞지? 여주 휴양관 휴게소 휴양관이요?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대전에 2시간 반, 2시간 반 걸려요. 2시간 반이나 걸려요? 도착까지 2시간 반이나 걸려요? 바운스면 2시간 반 주무실 예정입니다. 어째 어른이 그 운전하는데 쌤, 어제 하루 종일 자주잖아요. 또 카메라 켜시니까 또 이제 갑자기. 아니에요. 저 얼마나 그 선생님
말장 말 말동무 해드렸는데. 아 근데 카메라 잠깐